칼에 손상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센스 있는 여러분들이 보는 채널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늘은 레더맨 AS 관련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해 드리려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레더맨 사이드킥을 구입하고 간단한 바이크 깜빡이 교체 작업을 했어요. 무언가를 자르고 사이에 끼우고 하면서 레더맨 멀티툴을 사용했었는데요. 작업을 마치고선 좀 이물질이 묻어서 닦으려고 칼을 펼쳐보는 순간 이게 칼에 손상이 보이는 겁니다. 지난번에 레더맨 후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레더맨은 25년 무상 AS인데 AS를 받아야 하나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날이 무뎌진 게 아니라 약간 뭉그러진 정도가 되면서 이 레더맨에 대한 신뢰가 작업 한 번만에 그냥 훅 떨어졌는데요. 레더맨에서 최상급인 차지 TTI 같은 경우는 왜 칼날을 더 강한 재질인 S30V라는 재질로 썼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차지 TTI를 제외하고 일반 레더맨 제품은 모두 칼날이 저가형 강제인 420HC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AS를 진행하더라도 칼날의 샤프닝이나 이가 나가는 등의 뭐 손상도 무상교환에 포함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제 구매처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고요.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판매처 인증만 되면 박스에 표기된 정식 수입 마크가 없더라도 AS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국내 판매처, 그러니까 내가 구매한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샵이 없어진다면 구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소리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카드로 구매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카드 내역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문에는 구매처를 통해서 AS를 접수하라고 하는 부분은 국내 정식 판매처를 통해 샀는지 직구로 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판매처를 통해 접수하라는 이야기고 판매처로 보내는 경우 약 2주간의 기간 AS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AS시 왕복 택배비는 개인 부담이고요. 저는 거주지가 인천인데 박스의 수입사 주소를 보니 인천이길래 직접 갖다 줘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구매처에서 인증만 해주고 확인만 해주면 직접 가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판매처 인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산 확인만 하고 직접 가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25년 AS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AS 때 칼날의 데미지, 그러니까 뭐 샤프닝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사용하면서 데미지를 받았던 이런 뭐 충격? 이런 흔적 같은 게 같은 흠이 있어도 AS를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AS 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칼은 언제든지 무뎌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샤프닝을 할 수 있는 도구들로 이렇게 샤프닝을 하면서 사용하는 게 맞고 그리고 칼이 부러지거나 이가 심하게 나갈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샤프닝에 대한 그런 걸로 AS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만에 뭉그러지는 생각보다 많이 무딘 재질에 많이 실망했지만 AS 정책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니까 조금은 안심하고 막 사용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한 번 사용만에 이렇게 무뎌지는 걸 봤더니 결국은 차지 TTI로 가야 되나. 레더맨을 구입하시기 전에 AS 관련돼서 뭐 이것저것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알게 된 정보 이런 것들 뭐 레더맨을 구입한다든지 AS를 받으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